할렐루야. 2월 13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잠언서 29장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파괴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개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를 흘리지 마라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마라. 구약에는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사형 제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형 제도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보면 죽을 죄를 범했을 때는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죽였을 때,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어린아이를 죽였을 때는 저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무기징역이 내려졌을 때는 세금이 아깝다. 교도소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나름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않냐. 무기징역은 안 된다. 차라리 사형시켜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좋았어요. 그러나 영혼 깊숙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새롭게 할 기분, 사람은 기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야, 내 기분이다, 내가 한턱 낼게. 그거 맨정신으로 하기 힘듭니다. 뭔가 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회식 자리에서도 그랄진데 삶을 뒤집어 놓는다.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기분이 과연 있을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살아가기 쉬운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냈습니다. 큰 뜻을 이뤘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재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한테 전달할 선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작은 선물이 아니라 1, 2만원짜리 반지가 아니라 다이아 반지인데 1, 2만원이 아니라 수천만원이 되고 수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겁니까? 다이아 반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걸 전달해야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다이아는? 야, 다이아 반지 어째서? 다이아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은 성령의 역사를 감행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야, 쉽게 역사가 뻗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면 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정말 힘든 역사였습니다. 밤에 여러분의 아들, 딸 초등학생 한 1학년 한 7살짜리 아니 5살짜리 정도 그 아이에게 돈다발을 주면서 왼손에 5만원짜리 100장 오른손에 왼손 양손에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짜리 100장 그러니까 양손에 200장을 들었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한 1km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석한 곳에 간혹 조명이 가로등이 비추기도 하고 술 먹은 사람들 술주정하는 사람들 끌렁패들이 다니는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만 뺏기면 다행인데 그 아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도 진짜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역사를 보냈습니다. 정말요 하겠지만 지금 똑같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참석하는구나. 야,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성령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성령을 받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냥 쉬운 길이 아니면 지금 이 시대도 그랄진데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는 겁니다. 날마다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철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되게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버석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충격, 쇼크를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씩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어떠한 일에서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혼자서 피를 흘리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손톱으로 긁어서는 안 됩니다. 등이 가려우면 긁어줘야지 피를 나게 걸어져서 긁어주면 아니 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주관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주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 내가 손해본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지금까지 자식을 키워봤잖아. 나무를 했는데 되던가요?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었는데 되던가요?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주간만큼은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 화가 나더라도 짜증이 나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속상하더라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피를 흘리지 마라. 피 안 나는데요. 너는 피 안 나지만 그 형제는 피가 난다. 그 땋가리 살짝 긁었을 뿐인데 땋가리가 뒤집어졌다. 아물고 있는데 거기는 긁으면 안 돼. 그 등에 지금 딱지가 가라앉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살짝 덜 쳤다. 피가 난다. 그 아이에게는 흉터가 될 것이야. 그러지 마라. 네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주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면 너는 정말 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 나한테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답일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다. 노아가 노아시대 때 전체 심판이다. 부분 심판이다. 해가 진짜 멈췄다. 홍해가 진짜 갈라졌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진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 오존층을 통과한다. 대기권을 통과한다. 그리고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난다. 육신이 부활된다. 아니야. 그 구름은 진짜 그 구름이 아니야. 우리가 구름이야. 주님이 영으로 오셔.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이야. 어떤 것이 답일까? 불이 말씀이 아니야. 진짜 불이야. 휴거돼. 말세가 돼. 아니야. 그 휴거가 아니야. 말세는 종말이 아니야. 말세는 역사의 전환점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와 똑같은 말이야. 많이 싸울 겁니다. 많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이 그것이 아니야. 겁이 많아서 부인했어. 아니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베드로 또한 부인한 것이야.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 답일까? 진정한 답은 내가 현재 피를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 때로 돌아갑니다. 율법을 아무리 알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피를 흘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주여 주여도 모른다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아,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도래하면 사랑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방법, 형제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입니다. 진짜 답. 아무리 신앙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논하면 무엇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나를 위해 주지 않는데,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역사 앞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말씀을,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주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율법을 몰라도 주님 말씀이면 아, 예, 아멘.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말씀이 답인 겁니다. 섭리인들은 항상 답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었으니 그 답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답이 쉬운 겁니다.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답만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듭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피를 흘리지 마라.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있으니 피를 흘리지 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